갑이래요. 약간 긴장한 것 같아, 저 집에. 네. 저희가. 아, 아는구나. 지금 의견적으로. 입양을 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름이 담비구나. 아유, 예뻐라. 와. 처음에는 지금 멋모르고 따라가는 거겠죠, 소장님? 그렇죠. 네. 뭔가, 어디지? 아, 아 너무 아, 귀여워. 저 때가 가장 귀여울 때가 아닌가. 네. 아, 몰라, 자. 그럼요. 어,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한 2개월. 아, 2개월? 산디. 자, 지금 새로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집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아, 네. 궁금한 거예요, 네. 뭔가. 네. 정말 호기심 많잖아. 자, 일단은 영역 표시를. 영역 표시. 카페도 다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 수 있는 걸로 물빨래. 자. 어? 밟았어? 어, 다 밟았구나. 아이고. 지금 막 장난감을 아이들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자기 게 있어, 자기 게. 아유, 이거는 지금 개껌이구나. 개껌. 아, 너무 딱딱하지 않나? 난 싶었는데 잘 씹더라고요. 저게 강아지용 장난감인가요? 네. 오, 특히 샴페인 같은 거 좋아하던데요, 모양이? 그런 모양 좋아해. 어머, 예, 방송인데 너 저기 그러면 안 돼? 여자아이. 저 발바닥 아, 보세요, 발바닥. 저거 정말 도장 찍어주고 싶다.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잘 잔다. 네, 그럼 아. 얼굴을 저기다가. 근데 아기나 강아지나 잘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어. 근데 진짜 저 쇼핑해주는 건 진짜 그냥 우리가 애들 옷 사입히듯이. 네. 네. 부모 욕심이죠. 네. 근데 너무 예쁘잖아. 아이고, 신났다. 밥값 아유. 하는 거지, 밥값. 진짜 저렇게 밖에 나오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지금. 아마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뭐든지 다 신기할 거예요. 아, 저 너무 귀엽다. 지금 다른 성견들은 별로 관심이 아,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어. 설쳐? Yeah, it's in Korean and English. Welcome, Rain. Welcome, Rain. Yeah. 와. 나, 초긍정 마인드. 또 달려요. 아, 목욕하는 아,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또... 왜냐면 이제 자기가 처음 보는 목욕탕에 그렇죠. 이렇게. 아, 뭐 하는 거지? 욕조에서. 이게 뭐 하는 곳인지 모르니까 어. 약간 병원이라는 생각이 드나? 그 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이 적응하게 해주려고 단계적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아, 잘하신다. 아, 야, 살살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아, 이게 아기 목욕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똑같네요. 그렇죠. 제가. 목욕할 때는 예. 그 처음, 이 강아지들은요, 처음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목욕은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니 이미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알고 네. 지금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 다 말려줘. 저거 말리는 일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만 있지도 않는데 쟤는 잘입니다. 어리잖아. 아유. 아, 귀여워. 아 목욕. 아 목욕 다 하고 나서. 그렇지. 아이고.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 지금 한 4개월? 4개월쯤 된 것 같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또 큰 것 같아. 야, 로봇 청소기와의 이제 혈투죠? 사투죠? 저게 뭐야? 저절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무섭고. 그럼, 우리도 신기한데. 야. 근데 저게 적응기만 지나면 진짜 네. 재밌는 장난감 아닌가요?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애기들은 타고 다녀. 오, 막 짖네요. 그죠? 움직이니까. 지금 막 움직이니까 이제 경계를 막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좋아하잖아요, 눈. 왜 우리 애기들 보고 똥강아지에 똥강아지 그러잖아요. 똑같아. 네. 눈 오면 저렇게 뛰어다니는 건 정말 똑같은 맞아. 것 같아요. 와, 근데 하얀색 강아지라서 진짜 눈과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주인이 힘들어 보이네. 네, 어렸을 때는 그죠? 끌려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때예요. 커가지고 든든할 것 같아.
어, 먹어. 얼마나 차갑고 좋겠어요. 그죠?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을 거 아니에요. 눈 아이스크림. 너무 차갑지?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 아닐까요? 어, 저거 봐요. 진짜. 맛을 먹겠어. 코를 막 박고 있잖아요. 와, 예뻐라. 아, 우리는 추울까봐, 그죠? 맞아, 추울까 맞아. 옷도 입히고 막 이러는데 그러진 않나 보다. 아, 강아지들은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해요. 네, 털이. 오. 오. 자기 친구인 줄 안다. 저렇게 컸어? 너무 크, 빨리 크네요. 금방 크죠? 와. 아쉽다. 나 누워서 자는 게 너무 신기했어. 사람 같아요. 아룽이 같이 생겼어 진짜. 아니 지금 출산을 한다고요? 와. 아니 저는 어? 어린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어, 일주일 전이 예민한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지. 아, 북어국을 줘요? 와. 먹어도 되나 봐요. 네. 북어국 먹어도 되나 봐요. 다 아. 손질했겠죠 지금. 네, 그렇죠. 그거는? 염분 다 빼고 손질. 아. 몸보신하라고. 아, 보양식으로는 북어국이 최고예요. 전화가? 당일에 영어 먹기 아플까 긴장했을 것 같아. 와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예민하다. 여기 진통이 와서. 아유. 지금 아롱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양수 터진 지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본인도 아... 편안함을 느껴야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플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강아지는 몇 시간이요? 아, 지금 병원에 갔어요. 보통 한 마리씩 낳는데 간격이 한 40분 정도씩 잡아다니고 아... 이게 넘어가면 이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위에서. 아, 어떡해요. 두 마리를 낳았다. 어우, 저 작은 몸집에서 두 마리나 낳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출산은 참 어느 동물이나 사람이나 참 힘든 것 같아요. 신기한 거 남자들이 먹고 뭐 알겠어요? 우리 알지. 아, 이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제일 힘들 때지, 하루. 아, 애들이 또 젖 먹죠? 그쵸? 아, 지금 먹고 있네, 진짜. 아, 조금 해라. 딱 태어나자마자 후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냄새를 맡고 엄마 젖을 찾아가요. 젖 냄새를 찾아서. 눈도 안 보이잖아. 예, 네, 눈은 안 보이니까. 여자아이들이구나. 자매네. 애들이 후각이 되게 발달됐잖아요. 예. 태어나자마자 벌써 이미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눈도 안 들리고 귀도 안 들려도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도 다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모성애가. 이 아이는 첫째 아이예요. 차분한 성격에 크기가 작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특징이라면 둘째보다 색이 좀 검은 게 특징이에요. 크기가 작고. 아, 귀여워라. 그래도 많이 컸네요, 진짜. 뒤집기도 해. 네. 어머, 아유. 이 아이는 발음. 둘째 아이고요. 네. 첫째랑은 다르게 피부색이 핑크색이에요. 그러네요, 여기 진짜 크기도 첫째에 비해 크고 골격 자체가 남달라요. 그리고 엄청 활동적이에요. 까불까불할 것 같아요, 왠지. 아, 귀엽다. 잠만 자는 건 똑같네요, 사람이랑 강아지나. 아, 훨씬 둘째가 크네요, 진짜. 진짜, 이렇게 비교해놓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형제들도 다 성격이 다른 거죠? 네. 강아지들이. 어, 저희랑 정말. 똑같죠? 다 다르죠? 아, 그렇죠.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어머, 눈 떴어요. 어머. 아, 저는 이렇게 길게 본 적은 없어요, 이런. 아이고, 어머. 역시, 예. 잘 먹고 잘 자니까 큰가 봐요. 그만 자. 와, 진짜 손바닥 하네요. 아, 너무 이뻐. 네. 아, 저 얼마 만에 이제 얼마 만에 2주 됐네요. 2주 됐네요. 아, 이제 한 달 됐어요, 이제. 지금 한 달 차. 애교가 많구나. 아롱이네를 보고 계십니다. 아우.
보통 분양을 안 하고 키우시기를 하셨나 봐요. 아니 8주 정도 돼야 분양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양하면 너무 엄마가 걷는 거 봐. 인형인지 귀엽다. 강아지인지 모를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아유. 아이고. 빨리 힘내. 거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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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 우와 아치, 뛴다 뛴다. 아치, 아유야. 인형 같아. 가만히 있으면 인형 같아. 구석으로 들어갔어요. 아, 너희가 청소 다 하는구나.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물개 같기도 해요. 나와. 나와. 아유, 엄마 왔어, 엄마 가서 왔어. 중재해야지. 니들 그렇게 하면 되겠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아유, 못 살아, 못 살아. 엄마 줘, 엄마.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배고파. 기다리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야, 싸우지 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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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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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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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끝. 끝이야 끝. 어머 컸어 컸어. 진짜 아빠도 뽀뱅이였나 봐요, 그죠? 근데 신동이 뽀뱅이. 엄마가 이제 강하게 어머. 키우고 있어요. 어, 이거, 어머, 지금 떼찌, 떼찌, 떼찌! 떼찌하는 것 같다, 진짜. 아로가 진정이. 아니, 이제 아무래도 육아는 첫 경험이다 보니 엄마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아, 엄마도 누워서 먹나 봐요. 아이들이 컸어요. 어머, 어떻게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웬일이야? 와.